고 우종환의 사인에 대해 경찰과 유족이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경찰은 고인이 15일 오후 7시 40분경 자택에서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누나가 발견했고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의 사망을 자살로 추정했는데요. 사인에 대해 함구하던 유족 측은 사인이 자살이 아닌 심장마비라고 주장하며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